주방이랑 거실이 트여서 환기도 잘 되고 좋아요. 아니 집이 되게 이쁘네요. 깔끔하고 로얄동이라 전망도 괜찮고 출입구랑도 가깝고 다 좋은데 이 집 남편분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주말 부부를 할까도 했는데 도저히 떨어질 자신이 없어서요. 아 여기가 아까 그 집보다 사이즈는 작아도 역세권이라 가격은 비슷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좋고 신혼부부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아, 보고 계세요? 네, 여보세요? 오, 좋네. 깨끗하고. 자기야, 이리 와봐. 이거 맛 좀 봐봐.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끝났어, 재석 씨. 드디어 시험 끝났다. 우리 여친 시험 끝났다. 나 시험 기간 동안 완전 심심했죠. 어우, 미안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줄게요. 집도 같이 보러 다니고. 진짜?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바로 몇 군데 보러 가요. 찍어놓은 동네 몇 개 더 있다면. 응? 근데 잠깐만.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속이 차야 거사를 치르지. 가자! 고고고고고고고. 신혼부부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아, 저희 신혼부부 아닌데 그냥 이분 혼자 살 집 보러 온 건데. 아 그래요? 아유 난 또 딱 봐도 신혼부부 같길래. 오 봤네. 와. 자 봐봐. 살기엔 사이즈가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데 뭐 이 정도는 돼줘야지 평수가. 진짜? 괜찮아? 응? 그래 재석 씨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진짜 크다. 아, 송다이 그렇게 웃는 게 참 좋더라. 응? 갑자기? 응. 참 착하게 웃어.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져. 막 기운도 나고. 어? 어? 아 뭐야? 민망하게. 아이 바보야. 그렇게 웃지만 말고 좀 자세히 좀 둘러봐봐 집 좀. 둘이 살면 어떨지. 글쎄, 좋긴 한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둘이 산다고? 뭐, 학교랑 별로 안 멀어서 좋을 것 같은데? 설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스치는 바람처럼 한자리에 응? 계속 머물 수 없는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결혼하자, 송다희. 그런 거라 믿고 있어.
아니야, 또 오해야. 너 또 도망가려고? 아, 근데, 아. 청혼했잖아. 헐이라니.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재석 씨, 나 이제 막 편입했어요. 졸업도 한참 남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갈 길이 구만리라고. 그 구만리 나랑 같이 가자고. 내가 외조 하겠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석 씨 비혼주의라고. 근데 변했다고. 누구 만나서. 여태껏 나는 내가 정착, 책임, 약속 뭐 이런 단어랑은 거리가 먼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착하고 싶어졌어. 송다희한테 평생 같이 하자고 약속하고 약속받고. 송다희가 나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맞아.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근데 나 충동적인 마음 아니야, 이거. 생각해봐. 우리 같이 살면은 밤마다 맛있게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잠들고 일어나면은 잘 잤냐? 막 같이 공부도 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아? 행복하겠죠. 행복할 것 같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응? 자, 일로 와. 학교 가야지. 나 어제 새벽까지 레포트 썼어. 너무 졸려. 졸려. 그래도 일어나야지. 응? 1교시라며. 안 일어나면 괴롭혀서 깨운다. 어? 이래도 안 일어나? 어? 이래도? 아, 좀만 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여보 지각하면 안 되니까. 뭐? 결혼? 그것도 전 사돈 총각하고? 너 미쳤지? 너 지금 제정신 아니지? 돌았지?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전 사돈 총각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래? 어떡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여보세요? 목소리 까먹겠어요, 송다희 씨. 미안해요. 전화는 100번도 더 하고 싶었는데. 아직 고민 중인 거지? 응. 나한테는 너무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알아, 나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일단 만나서 같이 고민해보자.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 용기 내는데 도움이 좀 될까 해서. 뭔데 이게? 이게 다 뭐예요? 천천히 봐. 나에 대한 확신이 조금 생겼으면 해서. 뭐 일단 나는 치대 최우수로 졸업을 했고
토익 990점.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거는 내 통장 잔고인데 물론 집 때문에 대출 받으면은 조금 줄긴 하겠지만 뭐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있으니까 우리 둘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아, 주식도 하나 있어요. 주식. 작전주 아니고 나름 재무제표 분석해가지고 우량주로 배당금도 3.7%. 이거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결과지. 자, 봐요. 혈압, 피검사, 간수치 다 깨끗하죠. 완전 깨끗. 그리고 이거 또 내 자랑 같긴 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남성 활동성 지수. 이거 봐요. 이게 7. 최우수. 이 최우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요.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케이. 그럼 됐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 나 오늘 그거 만드느라고 진짜. 송다이 외조 계획서. 작성자 남친 윤재석. 달성 목표. 송다이가 윤재석과 결혼을 한 후에도 자신의 자아실현과 꿈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계획 1. 신혼집을 명인대 근처로 하여 등하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중간 기말 시험 기간에는 모든 집안일과 대소사를 윤재석이 담당한다. 3. 자격증 시험 기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며 필요시 밤을 같이 새준다. 4. 자녀 계획은 송다이가 꿈을 이룬 후 충분한 협의하에 동호한다. 추가. 자녀는 윤재석이 주도적으로 양육한다.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가려는 걸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조건 행복해진다. 둘이 같이. 어떻게 용기가 좀 생기나? 재석 씨, 우리 같이 잘해 나갈 수 있어, 나이야.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근데 집엔 어떻게 얘기해? 어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 반 정도? 그럼 나머지 반은 다른 날 채울까? 너 피곤하잖아. 시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니, 차 오르는 김에 좀 더 마셔볼래. 그래, 같이 마시자. 용기는 너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자, 짠. 이제 7분 응선쯤 넘어가는 것 같아. 허! 와, 짱 신기. 이 알코올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네. 이제 8. 8? 모든 난관을 막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빠.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겠지? 장담해. 엄청 재밌겠지? 둘이 맨날 떠들고 맛있는 거 해먹고 같이 잠들고. 잠시도 지루할 틈을 안 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도 처음엔 뭐 좀 충격받으시겠지만 우리가 뭐 같이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겠다는 건데 사돈으로 시작한 게 우리 선택은 아니니까, 어?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다룩한 일이지, 우리가 하려는 일은. 어! 아. 오케이, 나 다 왔어. 가요, 지금. 사고 치러. 지금? 당장? 어, 지금. 나 지금 아니면 사고 못 칠 것 같아. 지금이야! 빨리! 오케이. 가자, 송다희. 응. 나 술 냄새 안 나지? 안 나. 나는? 안 나. 가자. 아, 잠깐. 됐어. 가자. 가자. 선전포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선전포고? 아, 뭐 선전포고 이놈아. 누구? 손님? 아, 저 그게요? 아, 저 사도... 아니, 이제 윤규진 씨 동생분 맞죠? 맞지, 다야? 전에 그 왜... 그래, 맞네, 윤정이 둘째! 아니, 근데 여기는 웬일로? 저기... 다희 씨랑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빠.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워. 니네 전 시동생, 걔가 다희랑 결혼하겠대. 결혼? 아니야, 이놈아! 이성적으로. 응? 나머지 하나도 확 해치워버릴까? 재석아, 어머, 다희씨. 이제는 오빠가 좀 받아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부부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지윤이가 먼저야. 그래서 내 말은... 다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봐. 아, 대체 어딜 간 거야, 성재. 집에 없다는데? 너랑 같이 있는 줄 알았대, 나이는.